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당신 신분증, 이력서, 교사 자격증 전부 다 가짜잖아.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. 혹시나 해서 이전 근무지, 이전 주소, 당신이 적어놓은 모든 거 다 뒤져봤어. 근데 윤혜준 당신이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어. 아니, 심지어 태어난 적도 없던데?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아? 살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 걸 아냐고! 이럴 때 빨리 똑바로 얘기를 해. 너랑 백윤영 둘 다 싸그리 묶어서 간첩으로 확 넘겨버리고 싶은 걸 참고 얘기 들어주겠던 거니까. 그놈의 빚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짓들, 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수상한 짓거리를 해놓은 걸 당신 앞으로 가져온 거니까 말해! 내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보라고. 어? 하면 믿을 겁니까?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어줄 수 있냐고요? 뭐? 보여줄 게 있어요. 내가 썼던 주소가 왜 여기? 보셔야 믿으실 것 같아서요. 제가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요. 꽤 멀리 떨어진 시간에서 왔지만 그만큼 먼 관계는 아닐 겁니다. 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윤병구 이사장님이시고, 조카 백희섭 군이 훗날 낳게 될 따님이 바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백윤영이거든요. 이미 여러 번 마주치셨겠지만.